저 아까 못 드렸는데. 어, 뭐지? 이거 선물이에요. 어? 뭐야, 뭐야? 뭐지? 엄청 별거 아니에요. 그 가오다시 같은데?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이상한 애 아니에요. 어? 뭐예요, 이게? 이거가 디퓨저고 이거 말린 거 꽂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향해보고 좀 좋은 걸로 나름 그냥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열어볼까요? 그럼요. 야, 맡아보시고 향은 근데 맞아야 되는데 좋은데요? 좋은데요? 다행이다. 괜찮아요? 네. 아, 진짜요? 네.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네. 세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네. 세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그냥 침실에다가 그리고 책! 책! 책 있다. 책? 이건 제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에 시집 이거는 뭔가 그냥 되게 어쨌거나 결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와, 제목이 진짜 리얼하네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책을? 사실 이래고 해도 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책을? 아, 되게 잘 맞는다. 그리고 아니, 뒤피처를? 아니, 뒤피처를? 뒤피처? 미래의 향기란 뜻이죠? 친구가 준비한 걸 받고 뒤피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나도 사실 일맥상통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기분이 계속 묘한 게 나도 사실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진짜? 나도 지금 줄게요. 알겠어요. 선물을 준비했구나. 아니. 서러했어. 와. 다행이다. 리본을 네. 리본을 아직 못 묶어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네, 아니에요. 디퓨처를 나한테 선물했잖아요. 네. 나는? 뭐야? 향초! 좋아요, 엄청! 오! 오! 향 너무 좋아!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오! 저도 약간 안 센 향 좀 좋아하거든요. 내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아, 진짜요? 네. 일단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너무 놀랬고 향을 맡았는데 너무 진짜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 뭐였든 간에 남편이 신나가지고 자기 선물을 갖고 오는 그 모습도 너무 좀 좋아 보였어요. 운명도...